1월 19일, 루센트 리조트 이스트 마운틴 탑에서 내려오는 길. 일본 스키트가 준비하기 하편이야. 숙소하고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더 내야 돼. 또 끝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본에 1박에 3만원? 뭐 5만원 이런 것도 있어요. 1인당 금액이요. 리프트권하고 슬로프인데요. 일본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한인권이 있어. 오 이거 뭐야, 500엔 5천원 이렇게 타고 온천하고 일본 온천에 가면 아직도 남녀 혼탕이 많이 있습니다. 노천탕을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보니까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 그게 남녀 혼탕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노천탕을 가셔야 돼요. 남아비를 해냈죠. 지역미주 지비로 주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안전. 죽어도 네 책임이야. 겨울이 있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툭 떨어진 거야. 거기는 절대로 안 돼요. 안전한 백호들이 지역이 있어요. 계획을 하는데 준비하는 거야. 지금 여태까지는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일본 스키트가 준비하기 하편이에요. 하편 두 번째 준비하기 하편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숙소하고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좀 중요한 거야. 이 숙소를 잘 골라야 돼요. 숙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나라도 보면은 용평 가요. 우리가 용평 가려면 용평 리조트 숙소들 있잖아. 용평 주변에 펜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많아. 호텔이 또 얼마나 많아?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또 거기에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 차이가 엄청나.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이게 루스치 리조트예요. 루스치 리조트 1인당 하루에 42,000엔, 42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리조트에 가면은 리조트 안에서 다 동선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끊을 때 보면은 얘네는 아침하고 저녁을 같이 주는 패키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스키타고 와서 다 샤워하고 힘들었는데 또 나가서 밥 먹으러 갔다 와야 되잖아. 그리고 숙소가 있으면 숙소 앞에 뭐 식당도 있고 막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용평 같은 경우 숙소 횡개시나 나가든지 뭐 그 정도 나가야 있지 뭐 바로 펜션 앞에 뭐 식당이 있고 막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을 같이 주는 세트. 그러면 이제 일본식 정찬이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한 이틀, 3일 정도는 먹을 수 있어. 맛있어, 맛있어. 계속 식사도 바뀌고 그러는데 맛있어요. 술 먹어야 돼. 루스츠 리조트에 가면은 리조트에는 뭐 저녁 식사 쿠폰이 있어. 그 쿠폰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식당 저 식당 금액이 얼마짜리 쿠폰이 있어. 그걸 주고 먹는 거야. 근데 가보면은 기본이야 그게. 그 쿠폰 이상은 돈을 더 내야 돼. 웃겨 씨 마케팅이지. 뭐 4,500인짜리 쿠폰을 줘가지고 와우 이리 저녁이 4,500 45,000짜리 먹을 수 있네. 딱 가서 딱 가보니까 45,000짜리 기본이야. 보통 5만원짜리 먹어야 돼. 아이씨.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은, 실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데서 자면 좋은데, 그렇게 좋은데 맨날, 너무 비싸잖아. 못해. 또 끝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본에. 자란넷이라는 사이트에요.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이런 사이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호텔스닷컴이라고 봐야 되나 우리나라? 어쨌든 자란넷은 일본 전용 사이트야. 일본 전용 사이트 한국어 지원도 돼. 그런데 한국어 지원하는 데는 한국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숙소만 뜨는 경우가 많아.
영어나 이런 거 되는 데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 보세요. 일본어로 봐. 일본어로 보면은, 일본어로 보면 다할수 있어. 번역기 돌리면 되잖아. 번역기 딱 돌리면 다 나와.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보면은, 이게 니세코예요, 니세코 지역에만 호텔하고 숙소가 이렇게 많아. 가격도 제일 싼 거는요, 1박에 뭐, 3,000엔짜리. 3만원? 뭐, 5만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제일 비싼 거는, 당연히 30만원, 4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거기 또 후기도 다 있어요. 후기도 다 있고, 여러분들이 제 일본 말을 못 하시더라도, 그 카피 떠가지고, 야후 재팬에 가서 넣어가지고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 아, 역시 인터넷 끝내주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숙소를 고르시면 돼. 여기서 고르실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렌트를 하잖아. 렌트를 하면은, 숙소에서부터 호텔까지, 숙소에서부터 스키장까지 동선을 찍어보세요, 미리.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가까워 보여도, 니세코에 구찬이거든요? 구찬에서,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니세코 유나이티드 스키장까지 한 40분이야. 40분 지켜. 하나전원까지 딱 찍어보면 20분 지켜. 뭐,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멀어. 그리고 또 눈이 완전히 다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동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다잘 설계를 다 하셔야 돼. 동선 다 뽑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출발편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 확인하셔가지고 숙소 선정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 명이 갈때 어떻게 할지, 아니면 두 명이 갈 때, 아니면 세 명이 갈때 어떻게 할지 다 본인의 맛.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1인당 금액이에요. 1인당 금액. 우리는 보통 2인 1실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2명이면 2명을 넣고 검색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저녁을 둘이 같이 먹잖아. 2명이 먹잖아. 아침도 2명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1인으로 하면 더 싸. 1인실이 더 싸. 근데 1인실이 없는 경우는 1인실이 더, 거기다 플러스 얼마에 더 비싸. 2분의 1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잘 안내서 잘 찾아보시면 좋은 숙소 잘,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예약하면은요. 포인트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가서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권하고 슬로프인데요. 리프트권 가면은, 이게 또 리프트권도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어. 1일권이 대부분의 경우, 보통 한 우리 돈으로 치면은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대부분 그 정도예요. 대부분 1일권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풀탈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3시간권, 또는 이제 5시간권. 이렇게 또 시간권이 있어. 시간권은 할인이 없어. 할인이 없어. 시간권은 그냥 끊어야 돼. 일일권은 할인할 수도 있어요. 할인 없이 외국인인데 어떻게 할인해? 할인하는 방법 몰라. 그러면 온전히 다 줘야 돼. 아, 그러면은 2일권을 끊어야지? 아니면 3일권을 끊어야지? 2일권, 3일권은 1일권을 합치면 돼. 곱하기. 나쁜 놈들이야. 조금, 물론 조금 빼줘. 몇푼안 돼. 좀 많이 좀 빼주지. 그래. 할인 받는 방법이 있어. 서프스노우.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이트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스키장을 골라. 그러면 리프트권을 찍을 수 있어. 찍으면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 5천엔 안쪽으로, 5만원 안쪽으로 일일권을 끊을 수가 있어. 대부분 일일권이야 이것도. 내가 3시간이나 5시간을 탄다면 현장 가서 그냥 끊는 게더 싸. 이거 다 인터넷으로 미리 끊을 수 있어. 물론 이제 이렇게 끊어놓으면은 줄안 서도 돼. 가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 바코드 보여주고 딱 하잖아. 그렇게 살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걸 끊으려면은 자기 이제 정보 넣어야 되잖아. 우리나라 자기 주소 넣어야 되잖아. 이름 넣고 막 전화번호 넣어야 되잖아. 안 들어가. 외국인이라서 안 돼. 그래서 막 가짜 막 번호 막 쓰죠. 그럼 뭐그 번호로 막안 돼. 너무 불편해.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너무 불편해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매년 시즌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사세요. 이 책은 이거 우리나라 예스24에서 팔아요. 예스24에 주문하면 일주일 만에 와요. 뭐 일본 아마존에서 사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예스24 사면 돼. 이 책하고요. 또 스키 잡지 있어. 일본 잡지. 스키 잡지를 사세요. 시즌이 되기 전에 뭐 12월 달이라든지 11월 초에 사. 사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할인권이 있어. 이 속에 할인권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오, 이거 뭐야? 500엔,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할인권이 다 있어. 어디 가서. 또 내가 어디 스키장 가겠다. 그럼 여기도 스키장, 뭐, 다, 어디 가는 거 있잖아. 메이저 스키장 웬만하면 다 있어. 그러면 그 스키장에, 여기도 이제, 500엔 할인권. 종이 딱 찢어가지고,
4명 돼, 4명. 친구 넷이 가가지고 500원씩, 오, 요, 그 2만 원인데?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를 현장에서 직접. 이게 제일 편해. 아니면은 3시간 타면은 그냥 3시간만 타시면 그게 더 싸.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면 스키를 타려고 하는데, 이거 봐라, 나는 나 상급인데 친구는 중급이야. 상급 코스 내려와야 되는데 중급 코스를 어떻게 하지? 슬로프 맵이 다 있어. 우리나라는 슬로프 맵, 요즘은 안 나눠줘. 옛날에는 다 슬로프 맵을 나눠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인터넷 다 봐야 돼. 얘네는 슬로프 맵이 다 있어. 웬만한 경우 슬로프 맵이 다 있어. 보면 슬로프 맵을 보시고요. 루트가 상급 코스가 있으면 옆으로 중급 코스가 다 있어. 중급 코스 내려올 수 있는 코스가 다 있어. 그리고 물론 상급 코스는 상급 코스를 내려오는 치트키라고 해서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해서 상급 코스를 내려올 수 있으면 다 내려올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상급 코스는, 우리나라 상급 코스는 아이스만 막 나오고요. 넘어지면 막 처음부터 쫙 끝까지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얘네는 그렇지 않아. 자연설이야. 넘어져도 안 미끄러져. 넘어져도 조금 내려가고 말아. 충분히 타실 수가 있어. 충분히. 중급자도 그 내려가는 기술만 있으면 내려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슬로프 안쪽에서. 정해진 슬로프를 타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단 하나 문제는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내가 이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내 차도 있고요. 일로 돌아와야 돼. 일로 올라가서 신나게 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스키장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대부분 모여요. 대부분. 그런데 얘네는 그렇죠. 일로 떨어져 버리고 절로 떨어져 버리고 절로 떨어져. 이렇게 쭉 가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길이 아닌 거야.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반대쪽으로 내려와야 돼. 올라가는데 리프트가 끊겼어. 시간이 막 3시 반이면 끊겨요. 막 2시 반에 끊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못 내려가.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내려가야지. 내려가 택시 불러야 돼. 전화해 택시 불러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택시만 30분 정도 가. 20분 정도 가. 그럼 택시비만 뭐한 4, 5만 원 내야 돼.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잘 루트를 보시고 자기가 계획한 곳으로 다니셔야 돼.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녁에 스키 타고 내려왔어.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일찍 하고 내려왔어. 일본에서 뭐 해야 되죠? 온천 해야죠, 온천. 스키 타고, 온천하고, 맥주 마시고. 스키 타고, 온천하고, 맥주 마시고. 3일째는 어떻게 해? 스키 타고, 온천하고, 맥주 많이 마시고. 맥주 마셔야 돼. 일본은 맥주가 진짜 맛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거 실수하실 수 있어요. 일본 온천에 가면 아직도 남녀 혼탕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혼탕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따로예요. 여탕, 남탕 따로 있어. 들어가서 노천탕을 나가려고 쏙 나가서 나가보니까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 빨리 보고 나가는 이놈. 물론 탕에 물이 이거 보면은 뿌옇잖아. 앉아 있어. 빨가벗고 속에 앉아있다니까.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연인들이 막 만나 거기서. 근데 당황할 수 있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남녀 혼탕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노천탕을 나가셔야 돼. 노천탕 나가실 때 반드시 그거 주의하셔야 돼. 빨가벗고 쑥 나가시면 안 돼요. 다 가리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야? 맥주 얘기는 뭐? 맥주는 일본 가시면은 지역 맥주가 다 있어요. 거기 이제 지비류라고 하거든요. 지역에 가면은 우리나라 막걸리처럼 지역마다 다 특산 맥주들이 다 있어. 왜냐하면 그 지역의 물맛. 맥주는 물이 제일 중요해. 물이 생명이거든요. 물맛이 좋아야 맥주 맛이 좋아. 근데 스키장 있는 곳이 대부분 산골이기 때문에 물맛이 진짜 좋아. 맥주 맛이 좋다는 거죠. 비싸더라도 한두 잔 정도. 거기 남아비루를 생맥주, 응? 지역 맥주, 지비루 주세요. 지비루는 대부분 남아비루야. 그럼 다 드셔보세요. 성인만 드세요. 자, 한 가지 더. 야,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안전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슬로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우리나라 슬로프로 그다그 펜스 안전 펜스 다 쳐져 있잖아.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슬로프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슬로프가 속도가 붙으면 부딪히더라도 안 다치게 앞에다 이중 펜스를 해놔. 굉장히 안전. 그런데 일본은
안전 패스가 없어. 안전 패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줄임만 이렇게 그냥 빨래줄 같은 거 줄이 하나만 딱 있어. 그걸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돌아오면 돼, 자기가. 자기 책임이야. 100%. 어머,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스키 타면 좋잖아. 재밌어요. 되게 좋아. 파우더 찍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이렇게 써 있어. 오늘은 이제 2시 30분에 문 닫네요. 3시 30분에 문 닫을 때도 있고요. 여기 써 있어. 여기 딱 여기 게이트는 이렇게 되는데 네가 나갈 수는 있어요. 돌아오는 건 책임지지 않아. 죽어도 네 책임이야. 네가 콜한다고 그래서 그 페트롤이 쫓아가서 너네 구해주고 그런 거 없어. 뭐 119가 오겠죠? 소방안전청에서 그 비용 다 청구해요. 스키장에 청구해. 절대 위험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기서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 이야, 진짜 이 니세코에 그 모기와에서 넘어가는 길인데 온천을 제가 작년에 찍었던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지형지물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있잖아요. 여름에 등산으로 가요, 일부러. 등산으로 가요. 저 지형지물을 보고 다 GPS 찍어놔. 그거 보고 위험하지 않은 코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백건줄이 진짜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백건줄은 이렇게 트리런으로 해서 이런 사이로 고글 다 내려가야 돼. 사이로만 샥샥샥 내려가야 돼. 그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려가다가 또 개울이 있어, 막 이렇게. 개울이 있어가지고 개울을 이렇게 샥샥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근데 개울이 눈이 많이 내리면은 개울 위로 눈이 덮여 있어. 분명히 지형으로 보면 개울인데 눈이 덮였단 말이야. 그런데 가면 안 돼. 대부분 골짜기가 빠져 있어. 그런 데서 죽는 거야. 그런 데서 잘못 빠지면 죽는 거야. 혼자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야. 못 나. 그럼 죽는 거지. 아사히다케 이런 데는요 매년 한 4~5명, 아니 많을 때는 10명까지. 눈이 다 녹으면 시체가 발견돼. 일본에서 일본 친구들이 스키 타러 갈때 혼자 타러 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오늘 직장 이제 옷 외투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 스키 타러 갔다고 누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끔 잠수 탔나 보다 어디 갔나 보다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여름 돼가지고 시체로 발견돼 있는 거야. 스키 타러 간다고 얘기도 안 했으니까. 아, 그런데 계곡 같은 데 들어가서 빠졌어. 못 나와서 눈 덮여서 죽는 거지. 막 죽어요. 백건줄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백건줄이 안전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 완전한 교육받지 않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같이 갔다가 보도 친구들 일본 친구들 같이 갔다가 먼저 이제 떨어질 거야. 이 마찬가지 계곡이잖아요. 계곡이에요.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잘못 탔어. 여자인데 잘 못하는 친구야. 못하는 친구인데 넘어가다가 조기를 벗고 올라가든지 옆으로 사이드 슬립으로 사이드 탕탕탕탕 튕겨서 올라가는데 못해가지고 툭 떨어진 거야. 거기 가다가 슉 떨어지면서 구멍이 빠지니까 밑으로 팍 뒤집어진 거야. 막 달려들어서 끄집어내고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 간신히 구해낸 거야. 아 키로로에 키로로 야 키로로 무서워 무서워. 여기 갈 때는 항상 백컨트리 장비를 준비하셔야 돼. 비콘, 안전을 위해서 비콘, 눈사, 탐진봉 이런 거. 그런데 아발롱 이게 뭐 눈사태 났을 때 그런데 일본 스키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백컨트리를 가지 않으면은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어. 아, 필요해요, 필요해. 왜냐하면은 그 정도까지 눈사태가 오거나 그 정도까지 그런데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스키장 내에서. 안전한 스키장 내지만 안전한 백커트리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오프피스트를 할수 있다. 그런 데에서만 즐기시면 돼. 그런 데에서만. 대신에 그래도 비콘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 왜냐면은 만약에 빠졌어. 밑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이거 아니더라도 호루라기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 최소 그 정도는 준비해야지 돼. 빠졌을 때 불러가지고 소리 지를 수 없잖아. 누군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물론 이제 안전장구 다 준비해서 가방 메고 다니셔야 돼. 한 10km 돼. 원래 그렇게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안전한 스키를 타셔야 돼. 아 너무 너무 겁을. 어쨌든 근데 안 가면 돼. 아 여기까지네. 그런데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출발. 실제 출발할까요? 실제 출발, 이제 계획을 하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계획을 하는데 준비한 거고요. 실제 출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적인 거를 한, 두강 정도 나눠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